안녕하세요. 이짜부네님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양식입니다. 파스타가 3개고, 요게 찹스테이크 2개고, 이게 리조또가 하나예요. 하나. 2개 시켰거든요, 원래? 2개 시켰는데, 일단 하나. 하나. 그리고 여기 요만큼 샐러드. 그리고 버펄링도 있고, 빵 추가도 여기 좀 있고요. 여기 피클이고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입은 요렇게. 여기 아 들깨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구나. 그리고 여기 노린자도 이렇게 있고. 노린자 터트려야 되는 건가? 소고기 색이 되게 연해요, 그죠? 이거 돼지고기 아니고. 어머 어머 근데 너무 부드럽다. 어머 이렇게 맛있어? 어머 어머 너무 맛있니? 대박인데? 맛집이네. 동네 맛집이 생겼네. 고소해라. 매콤해요. 어머, 맛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칼칼해요. 이게 지금 빨간 이런 게 좀 들어있는 거 보니까 페페론치노 그걸 넣으신 것 같은데 들깨 약간 고소하면서 느끼한 맛을 칼칼함으로 딱 잡았어요. 어우 고소고소. 수업 끝나고 오늘 출근하신 분 많았을 텐데 빵은 그냥 코스트코 이런 빵인가? 맛있네요 빵도. 뭔 빵 맛있네. 뭐가 제일 맛있으신가요? 파스타요. 근데 여기 중간중간 마늘종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네요. 마늘종. 들깨가 들어가서 더 느끼하진 않나요? 느끼한 맛보다는 고소해요. 그리고 이 파스 자체가 칼칼해요. 이것도 매콤하고. 그래서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큰데? 아무튼 아우 칼칼하게 맛있네요 진짜 이제 탕후루 먹을 때가 됐네요. 배달은 온 것 같고요. 하나밖에 못 먹었네, 그리고. 리조또. 와. 이게 하나였어요. 와, 하나 더 있어. 와, 이거 오빠 이따 가져가라 그래야죠. 딱 좋아요, 지금이. 지금 먹으면 질릴 것 같아요. 후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징 탕후루라고 써져 있네요. 생딸기 탕후루 2개, 귤 탕후루 2개에 8,000원, 샤인머스켓 탕후루 2개에 8,000원, 블루베리 탕후루 2개에 8,000원, 스테비아 토마토 탕후루 2개, 체리 탕후루 2개, 다 8,000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미니미한 것부터. 요즘에 복숭아도 비싼, 뭐, 싼 거도 아닌데, 복숭아 한 박스보다 또 비싸냐? 어, 근데 맛은. 일단 블루베리는, 블루베리가 굉장히 잘 익어서 안에가 되게 촉촉한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이 겉에 설탕이 조금 더 달아서 맛이 잘 느껴지지 않네요. 딸기는 약간 새콤새콤하니 이 설탕 그거랑 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요번엔 귤을 먹어보겠어요. 어머머, 어머. 탕후루가 제가 느끼기에는 상큼한 과일을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딸기도 상큼해져갖고 귤도 좋네요. 요번엔 토마토. 토마토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탱글탱글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확실히 과일이 커야 맛있긴 하네요. 그리고 토마토가 많이 달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상큼해라. 님들도 체리 드실 때는 씨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선영이 이 나갈 뻔했어요. 씹다가. 어딩이까지는 아니고. 어떤 게 제일 맛있었을까요? 저는 한 입만 더 먹어보고요. 저 오늘은 귤이에요. 이거 다음에는 토마토요. 그 다음에 딸기. 아주 갈비 많이 나와요. 토마토 찍 나왔다. 아까 먹던 과일이 이제 안 들지 않을까요? 먹어볼게요. 수분감으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